자, 그러면 이 부품화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인터페이스, 바로 표준화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을 객체지향은 코드랩에서 어떻게 서포트하는가에 대해서 이 PHP 코드를 보면서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준비한 코드인데요. 이 코드에서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LED라는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죠? Implements isocket이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isocket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위쪽에 정의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것 뒤에 따라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isocket은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요. 바로 이것이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isocket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isocket을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는 반드시, 예, 반드시 on이라고 하는 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클래스를 구현해야 되고, off라고 하는 인자가 없는 메소드를, 제가 클래스라고 했죠? 자, 메소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제사항으로 규약하는 겁니다. 일종의 표준화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LED라고 하는 요 클래스는 보시는 것처럼, 자, public function on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예,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off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역시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 클래스는 거의 동작 방법이 같은데요. 자, 생성자가 없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프로퍼티가 없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 동작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자, 요 lightball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 백열전구란 뜻입니다. 자, 요것도 isocket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요 놈은 지금 on이라고 하는 메소드와 off라는 메소드가 없죠. 대신에 turn on 그리고 turn off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lightball이라고 하는 것과 LED를 우리가 동작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LED에 불을 켤 때는 on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리고 lightball에 불을 켤 때는 turn on을 호출해야 된다는 거죠. 즉, 조작 방법이 다르고, 둘이 동작하는 방법은 비슷하고, 목적도 같지만, 예, 그 인터페이스가 서로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요것을 제가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lightball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스턴스로 만들었고,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turn on, turn off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예제를 리로드를 해보면, 자,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전 지금 엑스디버거라는 걸 설치했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여러분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에러가 뜨고, 그리고 lightball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isocket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의 on 그리고 off라고 하는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42번째 줄에 에러가 출력되고 있다. 에러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 에러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것을 이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 있는 turn on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 우리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on, off 그리고 이 부분도 on, off 이렇게 만들어줘야지만 에러 없이 비로소 동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에러가 없어졌죠? 자, 이것이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 lightball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LED라는 이두 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가 반드시 on이라고 하는 메소드, 또 off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그 비유로 돌아오면 lightball과 같은 경우는 아까 on, turn off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건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여러분이 백열전구를 만들었는데 그 백열전구의 그 에디슨 스크류라고 하는 부분 있죠? 예. 그 나선이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의 두께를 더 얇게 하거나 더 두껍게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그 소켓에, 표준화되어 있는 소켓에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더라도 헐렁하기 때문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법들,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어떤 로직을 좀더 부품답게 하는데
이러한 문법적인 구성력, 이런 기능들이 동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PHP에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코드레벨에서는 어떻게 서포트하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이 부품 중에 이 전구라고 하는 이 부품을 이 객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품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예, 설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구현한 구체적인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설계도에 해당되는 것이 클래스고 그 설계도를 구현한 구체적인 제품을 객체 또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보면서 PHP 코드를 보면서 PHP에서 어떻게 객체지향을 구현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파일은 제가 준비한 이 PHP의 객체지향을 반영한 코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클래스 L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리고 중괄호가 시작되고 중괄호가 끝나는 이 구간, 바로 이 구간이 LED라고 하는 이 전구에 대한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진 구체적인 전구 하나하나가 바로 밑에 있는 New LED Yellow, New LED Whit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만들어지는 것은 각각 $LED Underbar Yellow, LED Underbar White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져서 바로 그 만들어진 제품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그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제품이 생성이 될 때 보시는 것처럼 Yellow, White라고 하는 요 값이 전달이 되는 것을 통해서 같은 설계도를 사용하지만, 공유하지만 어떤 것은 노란빛이 나고 어떤 것은 하얀색 빛이 나는 형태의 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여기 있는 걸 제가 한번 먼저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 파일을 실행을 시켜보니까 브라우저에서 요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옐로우고 5W를 사용했다. 그리고 껐다. 그리고 화이트고 5W를 사용했다. 그리고 껐다. 라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죠. 바로 여기 있는 요 각각의 행들이 예, 여기 있는 요 on 버튼, 자, LED 옐로우를 키면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불로 5W를 사용했다 라는 표시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OFF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OFF가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요 화이트 LED는 ON, OFF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의 로직이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다기보다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처럼 동작한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객체지향과 관련된 이 경험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로직을 스탠드얼론으로 객체적으로, 부품적으로 만드는 이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리하고 고민해야 되는 주제가